사람을 땅으로, 땅을 하늘로, 하늘은 도로, 도는 자연을 법도로 삼는다. 내일의 대전은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. 다들 조심해라. 다음은 내일의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. 귀한 분이 오신 그분에 대해서는 속으로만 알고 있어. 어디 알리지 마. 괜한 불의를 일으킬 수 있다. 여긴 어디예요? 물어봐야겠군요. 사성님, 그가 깨어났어요. 그렇게 무서운가요? 전 무당산 최고의 도사니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송도사, 최거성을 혹시 아실까? 오래전에 우리의 둘째 사형이었지. 가능하다면 영원히 그를 만나지 마라.
물건 어떻게 자네 손에 있는 건가? 어? 위풍당당하네. 미래의 장문이 된 듯하군. 귀한 손님, 저를 따라 뒷산으로 산책 좀 가볼까요? 사형, 여기서 물러가요.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. 하지만 사제, 기억해둬라.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기 마련이다. 당신! 사수! 손님! 찾았어요! 형! 나랑 같이 가요! 도사님! 왜 도사님... 창고 아래에 있는 수납장을 모두... 창고는 중요한 곳인데... 괜찮아요! 저는 까마귀 먹이 주러 갈게요! 좀 이따 봐요. 사제와 자네가 고마워요. 역시 좋은 뜻으로 그런 건데. 최사용 잠시만요. 제가 잘못했어요. 강진양을 내게 주세요. 별거 아니었어요. 중요한 걸 잊어. 알겠다. 말할 수 없어. 오늘 모두 지쳐. 부사형 아니요,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정사형. 며칠 전에. 큰일 났다. 거시. 어서. 사수님. 자, 천지. 스승을 속이다니 지독하군. 이 어른도 탄복한다.
만상각은 황제의 목을 벨 테니 나머지는 자네가 처리하게나. 모두 진을 펼쳐라! 자객이다! 자네가 옥형의 위치로 가서 우리가 이 난관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게나. 때문이다. 네 잘못이라고. 거성, 그만해. 아, 오늘의 일은 소장 문인인 짐에게 해명을 해야지 않겠나. 이 사건은 저의 불찰입니다. 무당이랑 상관없는 일이옵니다.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폐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. 소장문이 진기를 소마면서까지 짐을 구했으니 무당의 죽을 죄는 면하겠다. 성은이 만극하옵니다.